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신니께 이대균입니다. 미라소의 최지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구독을 꾹꾹 눌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힘이 납니다. 꾹꾹 누르면 다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꾹. 오늘은 육과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지금 감사원장이 누구신지 모르시죠? 네. 네, 그래, 잘 되네요. 제 기억에 정말 잊지 못할 감사원장이 있습니다. 뭐 50 이상 되신 분들은 그분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분이 감사원장이 되신 다음에 칼같이 또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 바뀌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장이 그 감사원장을 임명한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게 느껴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장이 정말 눈치 안 보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니까 감사원장이라는 자리가 모든 자리보다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에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또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전해요 저.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하고 또 무력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로 있지만 맡은 일에 성실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니까 수많은 노예를 데리고 있던 주인보다도 성경에서 더욱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도 있었지요. 그런데 죄수로 있지만 또 그곳에서 감방에 들어온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서니까 어떻게 됐죠? 자유로운 사람보다도 더욱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 정치가 하면 어떻습니까? 욕먹잖아요. 네. 그런데 요셉을 보시면 힘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형들을 용서합니다. 총리로 있으면서 풍년에는 곡식을 사들이고 또 흉년에는 곡식을 팔고 하면서 가격이 안정이 되잖아요. 큰 영향력으로 용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니까 정치하는 자리에 있지만 요셉을 보면서 그 자리마저 거룩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목사보다 더 많이 욕을 먹는 사람이 정치하는 분들. 아, 목사님을 누가 네. 욕합니까? 집에서 다 욕하는. 그런데 목회자보다 더 욕을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정치가가 목회보다 더 고귀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곳에서 어떻게 섬기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네요.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지금까지 감동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큰 교회에 이제 계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어떤 분에게 안내를 시켰다는 거예요. 안내가 뭐 이렇게 비중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네. 안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안내 직분을 받고 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고 나서 그 안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답니다. 안내 보려고 옷도 사셨대요. 계절별로. 이게 미소가 좋아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승무원들한테 미소를 배웠답니다. 도레미파 솔, 솔 소리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막 인사하는 법도 배웠다는 거죠. 냄새가 나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또 향수를 막 뿌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네. 안내를 위해서 예배 한 시간 전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오늘 오는 사람들 제가 편안하게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이분이 그렇게 귀하게 안내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안내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내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지원한다고 나 안내하겠다고 안내 직책이 너무 고귀하고 아름답게 돼서 다 안내를 한다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하찮은 안내의 자리가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분 얘기인데 나중에 이분에게 이제 안내가 아니라 등록 업무를 시켰대요. 오는 사람 있으면 이름 적게 하고 네. 뭐 이렇게 주소 적고 막 이런 건데 이분이 컴퓨터를 잘 아시니까 그거를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놨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어디에 살고 취미가 뭔지 또 뭐에 관심이 있는지 네. 컴퓨터에 다 정리를 해놨답니다. 나중에 새로운 사람을 어디 배치할지를 다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 뽑으려고 그러면 좀 등록하는 그분 좀 데리고 오라고 그분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또 뭐 누가 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갈까요? 등록 집사님 좀 와보라고 지금. 누구 지금 어떻게 왜 안 나오고 있냐고. 모든 정보가 이분한테 있으니까 등록이 다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분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등록이 평정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자리의 크기, 영향력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어느 곳에서든지 큰 영향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일요일 교과와 월요일 교과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 제목이 은사는 다르지만 섬김으로 하나 됨입니다. 제자들은 다 달랐습니다. 교과를 보시면 세리였던 마태는 정확하고 치밀했다. 반대로 베드로는 비록 생각 없이 말하는 편이었지만 열정적이었고 때론 충동적이긴 했지만 타고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다. 요한은 인정이 많았지만 말에는 거침이 없었다. 안드레는 주변을 살피며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도마는 묻기를 잘하는 기질을 타고나서 종종 의심에 사로잡혔다. 제자들의 기질과 재능은 각각 달랐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증언하는 일에 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셨다. 똑같은 재능, 똑같은 위치에서의 봉사가 아니라 다른 위치, 다른 재능으로 일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라는 몸의 지체는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으나 각자가 소중하다.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려면 각 지체의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눈, 코, 입의 기능이 다 다르지만 몸에 필수적인 것처럼 필요하지 않은 은사는 없다. 사람의 몸을 천천히 살펴보면 아주 작은 지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속눈썹을 생각해보라. 속눈썹처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먼지가 눈에 들어오면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가장 비중 없어 보이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는 매우 필수적인 지체이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일꾼이다. 이러한 은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각자는 영원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자리나 재능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작다고 위축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를 보십시오. 최지은 집사님은 평신도 아니십니까? 저는 또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김수리 집사님께서 이런 소식을 올려주셨습니다. 모처럼 세자매가 어린 시절 함께했던 고향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아름답고 즐거웠던 추억을 반추해보는 뜻깊은 아름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새순천교회, 구례교회, 광양교회를 다녀왔는데 광양교회에서는 안교 교과 시간에 우리 목사님의 교과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무척 반가웠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속눈썹처럼 뭐 내세울 프로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매주 좋은 교과 공부를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교회에서 단체로 보시는 거예요. 아,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속눈썹들이요.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발톱, 손톱 뭐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주눅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발톱에도 매니큐어 발라주고 또 손톱에도 네일 아트 해줄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영적 은사는 왜 주셨을까요?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영적 은사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영적인 은사를 주셨을까요? 교과는 다음과 같이 실물 교훈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에 관계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아울러 그분께 바치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바친 것을 순결하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도록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친 것을 가지고 동료 인간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어린아이는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바로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드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고 또 다시 더 많은 것으로 이 아이가 돌려받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를 그렇게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혜의 교과를 보시면 은사의 발견입니다. 그럼 은사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과는 기도할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칼럼을 쓰셨습니다. 은사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옳은 것이다. 노래를 좋아한다. 근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은사가 아니다. 난 회계를 잘했다. 근데 회계사로 살기는 싫었다. 은사 아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좋아하고 잘한다. 그런데 옳지 않다. 은사 아니다. 은사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옳은 것의 교집합이다. 누구나 은사는 있다. 사람과 비교하면 은사로 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자기 은사대로 살게 된다. 제가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들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요.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것, 이게 이제 은사라 그러죠. 뭐 술을 잘 따는 거예요. 네. 잘 한다고 그게 은사가 될 수는 없죠. 예, 뭐 또 오라야 또 은사가 되는 것이죠. 모두가 은사를 받았듯 누구에게든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드린 팁을 참고하시면서 주신 은사들 잘 발견하시고 또 잘 활용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과 시간에 또 반생들의 은사를 좀 찾아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요일 교과를 보시면 은사 발전시킴입니다. 받은 은사를 잘 발전시켜야 하지요.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었다. 각자는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았다. 한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은 한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다. 그들은 각각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투자하거나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 주인의 관심은 누가 더 좋은 또는 열등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었다. 각자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는지 아니었다. 그의 관심은 그들이 각각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많이 받았는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누가 좋은 달란트를 받았냐 관심 없으십니다. 가진 것 가지고 무엇을 했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칭찬받은 종들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지요?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앞에 두 종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주신 달란트를 신실하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달란트는 증가하지 않았다. 그 게으른 종은 섬길 수 없는 기회를 놓쳤고 결국 섬길 능력마저 상실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사용할 때 그 은사들은 증가하고 확장되며 발전한다. 우리의 은사가 우물 같은 것 같아요.
우물은 퍼서 쓰고 또 퍼서 쓰고 해도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만 먹겠다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우물이 썩은 물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썩은 물이 됩니다. 반대로 사용하면 맑고 또 시원한 물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할 때 우리의 은사들은 더욱 잘 증가됨을 기억하시고 또 저희의 은사를 잘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라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실물교훈 36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한 달란트가 지혜롭게 사용된다면 그 달란트에 부과된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더하기 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의 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작은 것들이 주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네, 여기 보니까 작은 것이지만 충성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곱하기법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낙심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여건이 어렵다고 낙망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한 교인 50명 오기가 어려운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하기 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작은 것들이 주의 사업에 있어 가장 고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뭐 크지 않은 교회지만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하나 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런 보증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도. 네. 그것뿐이겠습니까?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네. 밥도 잘 못 먹고 소그룹도 잘 못하고 과연 뭘 해야 될지 정말 막연하기 그지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낙망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조그만 거 하나씩 더해갈 때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는 곱하기 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정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도 하는군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7과 말씀을 전하라 라는 교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